같은 노엽은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은혜를 띠아오고 농림 숲속을 탕도요 휘늘어진 벽도가지 휘칭칭 잡아매고 섬섬 목소를 번듯 들어 양근의 줄을 갈라지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벌 두 꿀흔히 앞이 번뜻 높았고 두 번을 두 꿀흔히 뒤가 번뜻 솟았네. 난만도와 높은 가지 소소리쳐 툭 동찬이 춘풍지화 나고 공소리오 행화스부단 홍무라 그대로 올라가면 유지황무를 만나볼 듯 그대로 멀리 가면 월궁항암 만나볼 듯 입은 것은 비단이나 찬누리게 알 수 없고 구간 그 자취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선녀라. 알려주세요 백백홍홍 남만주. 백백홍홍 남만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대목은 이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첫눈에 반한 날 그 순간을 묘사한 그런 대목입니다. 재밌다. 네,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5월 단오날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화창하고 정말 따스한 꽃도 많이 피고 막 좋을 때인데 사실은 이몽룡이 이제 서울에서 그 신관사또로 남원에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내려와가지고 방 안에서 글 공부만 하고 놀러 나간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날 마침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놀러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원에 이제 나귀를 타고 광안루를 열심히 가가지고 광안루에 가서 이제 방자랑 딱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살짝 취해서 약간 몽롱한 가운데 저 멀리 눈이 번쩍 뜨이게 아름다운 그런 춘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묘사한 가사가 바로 백백홍홍 남만중인데 백백홍홍 남만중 그러니까 흐리고 붉은 꽃들이 이렇게 흐드러진 가운데 어떠한 미인 춘향이가 나온다. 그림이 그려진다. 예. 그녀가 걸어 나옵니다. 어떤 그녀 해도 같고 달도 같고 정말 밝고 아름답고 너무 예쁜 그녀가 걸어 나옵니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그네를 띠려하고 향단이랑 같이 갔을 거고 또 5월 단오날에는 또 이런 젊은 아가씨들이 모여가지고 그네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숲속 초록이 우거진 그런 숲속에 도착을 해서 휘늘어진 벽도가지 휘휘칭칭 잡아매고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 가지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휘늘어져 있는데 그거를 딱 잡아서 메고 그러니까 그네를 띠는 모습을 나타낸 것 같아요. 섬섬 목수를 번뜻 들어 양 그네줄을 갈라주었대요. 정말 아름다운 이 손으로 딱 그네줄을 야무지게 딱 잡고 있다. 이런 좋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사가 또 정말 좋은 가사들이 나와요. 이 복숭아 나무 꽃잎 그리고 뭐 벚꽃잎 살구꽃잎 잎이 엄청 떨어져서 눈처럼 내려서 이 옷을 정말 휘감도록 아름다워서 아 이게 달에서 온 선녀가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이몽룡이 감탄하는 대목이 바로 이 백백홍홍 남만중입니다. 사실 이런 날씨라면은 뭐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레고 싶다. 자, 백백홍홍 남만중 그러면은 한번 배워볼까요? 네. 백백홍홍 남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
별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시고. 어떻게 이거? 예. 자, 좋습니다. 그럼 백백홍홍 난만중 요 부분부터 네. 시작을 한번 잘 해볼까요? 네. 네. 백백홍홍 난만중. 그러니까 소리를 발음을 내실 때 너무 딱딱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네. 밀어서 그네 타는 듯이 백백홍홍 난만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네요. 그네 타듯이. 그네 타듯이. 네. 예. 백백홍홍 난만중 시작. 백백홍홍 난만중. 그렇죠. 백백홍홍 난만중. 그렇죠. 근데 이제 발음을 너무 백백홍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모아서 백백홍홍 난만중 시작. 백백홍홍 난만중.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예. 네. 백백홍홍 난만중.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예. 네. 어떠한 미인이. 미인이는 어떤 거냐면 그네를 탔을 때 굴르잖아요. 그런 네. 느낌이고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나온다는 앞으로 네. 전진. 시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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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시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백백홍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시작. 백백홍홍 난만중. 그렇죠.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그네를 탄다. 네네. 그런 느낌 부르면서. 그래서 예. 확실히 오랜만에 한희 씨 옆에서 하니까 쉽지 않네요. 아, 그래요? 음을 못 찾겠어요. 음을 찾기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자꾸 웃으세요, 현통. 네. 그러니까 계속 지가 하정우 씨 이러고 저 DJ인 줄 알았어요, DJ. 인이 하나 맞춰야 안 될까요? 선생님 다이렉트. 계속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네, 한번 더 네. 해볼게요. 백백홍홍 네.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시작. 백백홍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저 여기 있는데도 들려요. 아, 들려요? 엄청 착해 했는데. 백백음을 한희 씨. 백백홍 약간 들어서. 백백홍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백백홍홍 난만중. 그렇죠.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백백홍홍 난만중. 그렇죠.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해도 갔고 여기까지 시작. 해도 갔고. 그렇죠. 해도 갔고. 그렇죠. 해도 갔고. 시작. 해도 갔고. 네네. 갓 할 때 갓이 아니라 갔고. 얘도 밀어서 시작. 해도 갔고. 고 좀만 더 올리고. 그렇죠. 청이 떨어질 때 눈썹을 살짝 드시면 청이 안 떨어져. 갓. 네. 그렇죠. 갓. 네. 그렇죠. 해도 갓. 시작. 해도 갔고. 그렇죠. 해도 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탈도. 시작. 탈도. 오 같은. 오 같은. 그렇죠. 탈도 같은. 탈도. 시작. 탈도 같은. 그렇죠. 연결해 볼게요.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시작 해도 같고 달도 같은 그렇죠 해도 같고 달도 같은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시작 해도 같고 달도 같은 달도 같은 달도 같은 그렇죠 잘하셨어요 달도 같은 그렇죠 어. 그렇죠 어, 되게 의미 애매하네 같은 아니, 난간에 잠깐 매달려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달도 같은 그렇죠 아.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시작 해도 같고 달도 같은 갓에서 힘있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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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니은을 나중에 붙여주시면 돼요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시작 해도 같고 달도 같은 그렇죠 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쉬워요. 네.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시작.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어여쁜 시작. 어여쁜. 어여쁜 아니고 어여쁜 내려 아. 내려서 시작. 어여쁜. 그 다음에 거기서 미인이 두 번 찍고. 미인이. 그렇죠. 이걸 타로라고 해요. 네. 시김새. 아 시김새. 시김새. 미인이. 미인이 그래서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나온다는 명확하게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첫 번째는 다 이렇게 하셨으면 네네. 두 번째는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다시 할게요 어여쁜 미인이 시작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연결해 볼게요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시작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그렇죠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해도 같고 달도 같고 이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시작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백백홍홍부터 네. 미인이 나온다까지 네. 네. 백백홍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아 좋습니다 연결해야 돼요 갑시다 시작 백백홍홍 난만중 그렇죠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그렇죠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백백홍홍 난만중 음절을 떨어지게 발음하면서 강약강약을 살려서 시작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춘향이의 어여쁜 얼굴을 떠올리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을 내실 때 너무 딱딱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네. 밀어서 큰애 따는 듯이 백백홍홍 난만중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인이는 어떤 거냐면 그네를 탔을 때 굴르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나온다는 앞으로 네. 전진 어떠한
한비니 나온다 시작. 어떠한 비니 나온다. 그렇죠. 첫 번째는 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두 번째는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어여쁜 비니 나온다 시작. 어여쁜 비니 나온다. 그렇죠.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요 네.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그네를 뛰려오고 농림 숲속을 당도어요. 어, 네. 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들을 때는 또 뭘까 괜찮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이게 없어서. 그렇죠. 네. 자,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네. 배워볼게요. 네. 저와 같은 여기까지. 근데 원래 이제 전공자들은 저와 해서 목을 약간 뒤집기도 하는데 와가 안 되시면 저와 위아래로 지그재그. 저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욕심 생기네요. 욕심내요. 어, 그래요? 그럼 저와 시작. 저와 와와 그렇죠. 잘하셨어요. 저와 같은 시작. 저와 같은 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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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아. 시작. 저와 같은 그렇죠. 저와 같은 그렇죠. 그다음에 계집아이와 시작. 계집아이와 그렇죠. 계집아이와 그렇죠. 그다음에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시작.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그렇죠.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함께 그네를 시작. 함께 그네를 그렇죠. 함께 그네를 그렇죠. 음이 다시. 어떻게 되나요? 함께가. 함께 그네를 함께 그네를 그렇죠. 계속 연결 연결. 함께를 쳐치세요. 함께 그네를 아. 함께 그네를 그러니까 깨 힘으로 그 다음 그 자까지 가는 거예요. 함께 그네를 시작. 함께 그네를 그렇죠. 다시 할게요. 함께 그네를 그네를 아, 여기도 한번 그네를 그네 뛰어야 되니까 그네를 그네를 뛰랴호고 시작. 뛰랴호고 그렇죠. 따다다다 시작. 뛰랴호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음 했다가 위에 살짝 올라갔다가 같은 음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뛰랴호고 시작. 뛰랴호고 그렇죠. 함께부터 다시 해볼게요. 함께 그네를 뛰랴호고 시작. 함께 그네를 뛰랴호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장단이 한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함자 앞에서 호흡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네를 뛰랴호고 시작. 함께 그네를 뛰랴호고 그렇죠. 함께 그네를 뛰랴호고 그렇죠. 그럼 이어서 네. 함께 그네를 뛰랴호고 시작. 함께 그네를 뛰랴호고 그렇죠. 네. 그다음 할게요. 농림 숲속을 당도어요 시작. 농림 숲속을 당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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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같은 농림 숲속을 당도어요 시작. 농림 숲속을 당도어요 숲속을 숲속을 당도어요 당도어요 그렇죠. 농림 숲속을 당은 살짝 밀어서 당도어요 시작. 농림 숲속을 당도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농림 숲속을 당도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아, 제일 마음에 네. 든다. 이 구절이. 아니, 이 구절이. 이 구절이. 이 구절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네. 아, 평이해서. 네. 네네. 심플하니까. 네, 제일 쉽네요. 이 노래가. 네. 그네를 타듯이 첫 가사. 저와를 던져주시고 지그재그로 소리를 만들어주세요. 또 그네를 그 부분은 그네를 밀듯이 살짝 아. 밀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와가 안 되시면 저와 위아래로 지그재그 저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와 같은 시작 저와 같은 이미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시작 저와 같은 그렇죠. 저와 같은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한 장단이 한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함자 앞에서 호흡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네를 뛰어오고 시작 함께 그네를 뛰어오고 그렇죠. 휘늘어진 벽도 자 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네 여긴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한번 쭉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휘늘어진 벽도 가지 휘칭칭 잡아매고 섬서 목술 번듯 들어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아, 식임새를 좀 제대로 그렇죠. 깊이 그렇죠. 있게 또 넣어줘야 되겠네요. 네네네. 휘늘어진 벽도가지까지 휘날리는 가지를 생각하시고 휘늘어진 백백홍홍 남만중이나 휘늘어진 벽도가지가 음은 틀려도 느낌은 비슷하다. 휘늘어진 벽도가지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휘늘어진 벽도가지 그렇죠. 휘늘어진 벽도가지 그렇죠. 시작 휘늘어진 벽도가지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데 네, 더 네, 다시 힘있게 네, 휘 네. 피자치즈 먹는다 생각하세요. 네. 휘늘어 맞아요, 맞아요. 벽도가지 네. 맛있다, 네. 맛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피자치즈는 피자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야 되니까 네, 피자성이었구나. 네, 네. 피자성음 네. 피자성으로 휘늘어진 벽 도가지 시작 휘늘어진 벽도가지 그렇죠 휘늘어진 벽도가지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휘늘어진 벽도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이러고 있어 네 휘칭칭 잡아매고 그러니까 그네를 그냥 잡으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휘휘 이렇게 잡아서 손에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셔서 휘휘칭칭 잡아매고 시작 휘휘칭칭 잡아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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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휘휘칭칭 잡아매고 시작 휘휘칭칭 잡아매고 그렇죠 휘휘칭칭 잡아매고 그렇죠 그럼 이어서 휘늘어진부터 네. 휘늘어진 벽도가지 휘휘칭칭 잡아매고 시작 휘늘어진 벽도가지 휘휘칭칭 잡아매고 그렇죠 휘늘어진 벽도가지 휘휘칭칭 잡아매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잡아매고 잡아매고 그렇죠 그다음에 섬섬 목술 번듯 들어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번듯? 듣는 거잖아요 섬섬 목술을 번듯
들어. 그렇죠. 시작.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그렇죠. 다시.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그렇죠. 네. 섬섬 오게다 힘 주세요.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그렇죠. 강렬하게.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시작.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그렇죠. 들어. 치시면 안 되고 들어. 아, 이거 치게 되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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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으면 돼요. 들어. 치지 말고. 들어. 들어. 밀어서. 들어. 들어. 그렇죠. 아. 다시 할게요.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시작.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그렇죠.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그렇죠. 그다음에 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이건 정말 쉽죠. 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그렇죠. 갈라지고. 아, 갈라지고. 그렇죠. 잡아매고. 그렇죠. 갈라지고. 예, 똑같네요. 그러니까 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시작. 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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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시작.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휘늘어짐부터 갈라지고까지 한번 쭉 이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늘어진 벽 가지 휘휘칭칭 잡아매고.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시작. 휘늘어진 벽 도가지 휘휘칭칭 잡아매고.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그렇죠. 와, 잘하셨어요. 오, 음이 이게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예, 잘 넘어갑니다. 네. 저만 넘어가나요? 네. 아, 그래요? 공감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불러보면 또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알게 되겠죠. 자, 서윤 씨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흐늘어진 벽 도가지 휘휘칭칭 잡아매고. 섬섬 목소를 번듯 들어. 양 그네 줄 갈라지고. 어? 잘하셨습니다. 근데 칭칭해서 좀 야무지게 칭칭 잡아야지. 칭칭. 그렇죠. 칭칭. 그렇죠.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누굴 잡아요? 이제 잡아야죠, 이제. 아, 누굴? 남편 잡아야죠. 아, 잡아가고 잡을 게 많네. 칭칭. 그렇죠. 네. 자, 하동근 씨. 네. 네.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죠? 네, 지금. 자, 휘늘어진 무더. 휘늘어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휘늘어진 벽 도가지. 시작. 휘늘어진 벽 도가지 휘휘칭칭 잡아매고. 그렇죠.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양 그네 줄을 갈라지고. 그렇죠. 야, 많이 잘했어요. 근데 어느 부분만 번듯 들어를 더 명확하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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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지 말고 들어. 번듯 들어. 그렇죠. 그래. 잘한다. 진짜 아까 감사해요. 그 부분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서로. 네, 맞아요. 아, 네. 내뱉어야 되는 거. 그렇지, 내뱉어야죠. 아우, 네. 네, 한희 씨도 한번 뱉어볼까요? 네. 네, 시작. 휘늘어진 벽 도가지 휘휘칭칭 잡아매고. 섬섬 옥수를 번뜩 들어. 양 그네 줄을 갈라주고. 네. 와.
저기 약간 랩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니 참 편하겠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네. 돼요. 본인은 되게 변화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직진으로만 예, 예. 직진만 아,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아, 아니네. 되게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달라지고 어느, 너무 잘했어요. 어느 부분이 네. 조금 그래도 피늘어진 일단 도입은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피늘어진 벽 또가지 시작 휘늘어진 벽 또가지 그렇죠. 했다. 어, 피자공법이 네, 네. 잘 통했네요. 네. 자, 정규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휘늘어진 벽 또가지 휘칭칭 잡아매고 그렇죠. 섬섬 옥수를 번듯 네. 들어 양근의 줄을 갈라지고 와, 그렇죠. 역시 역시 네. 잘하셨는데 휘휘칭칭만 어. 네. 휘휘칭칭 잡아매고 시작 휘휘칭칭 휘휘칭칭 잡아매고 그렇죠. 오. 자 휘늘어진 처음 부분을 두 번 앞으로 밀면서 휘늘어진 이렇게 맛깔나게 살려주세요. 번듯은 팔을 번쩍 들어 올리듯이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비늘어진 벽 또가지 시작 비늘어진 벽 또가지 그렇죠. 비늘어진 벽 그렇죠.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 아, 손을 이렇게 짚는 거잖아요. 섬섬 네. 목수를 번듯 들어. 섬섬 5개 단위 주세요. 섬섬 목수를 번듯 들어.